안녕하세요. 레몬프렌즈 윈터레몬입니다. 오늘 살펴볼 게임은 국산 로그라이트 액션 플랫포머 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를 진행 중이며 국내 게임 회사인 네오위즈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모험가와 용사, 제국군의 공격으로 마왕성이 초토화됩니다. 이에 마왕성 경비를 맡고 있는 꼬마 스켈레톤 스컬은 인간들에게 붙잡혀간 마왕을 구하기 위해 용사와 모험가 그리고 제국군에 홀로 맞서 싸우러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컬은 기본 스컬부터 레전더리 등급 스컬까지 다양한 스컬이 있습니다. 맵에서 녹색 문을 통해 들어가면 뼈무덤에서 구하거나 상점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컬마다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밸런스, 스피드, 파워 타입의 스컬이 있습니다. 아이템은 상자에서 구하거나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습득하면 두루마리에 보관하며 습득 시 자동으로 효과가 부여됩니다. 공격력, 체력, 이동속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아이템이 있고 일반부터 레전더리 등급까지 존재합니다. 정수 역시 모험가 보상 또는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프를 제공하거나 공격을 하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일반부터 레전더리 등급까지 존재합니다. 요리는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체력 회복과 함께 점프 1의 추가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합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스테이지 1 주요 장면과 스테이지 보스인 위그 드라실과의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팀 인디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